춘향 국악대전이 열리는 남원 지역은 국립민속국악원과 국악예술고등학교 등 국악인프라가 높은 지역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국악관현악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남원 지역 한 중학교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에는 남원초등학교에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악예술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때 재능을 길렀던 애들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국립민속국악원으로부터 강사를 지원받으면서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국악을 배울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야금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악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런 걸 배워서 더 좋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곡 같은 걸 칠 수 있으니까 더 성취감도 느끼고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남원 지역 국악인들은 국악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 세대는 지속적인 지원 또 관심 이런 것을 좀 가져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 용성중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이 국악을 좀 이끌고 나가주기를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습니다. 전주 대사섭 놀이와 임방울 국악제 등 대한민국 3대 경연대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대회가 춘향 국악대전입니다. 국악의 성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남원 시민들은 미래 국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호입니다.